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오랜만에 원피스 입고 나간 화려한 외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날은 15년 만에 15년 된 원피스를 입고 화려한 외출을 했는데요. 드디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다행히도 크게 타격을 입지 않아서 이렇게 맛집에서 맛난 음식도 발견하고 왔으니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세요. 이번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경기도 안성에 있는 금강호수를 다녀왔습니다. 호수가 매우 큰데요. 댐을 만들어 놓아서 수위를 조절하고 있네요. 호수 둘레길로 향해 오르다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전망 좋은 카페가 있어 들어갔습니다. 야외 테이블에서 아름답고 깨끗한 호수가 한눈에 들어오네요. 이 카페의 전망 프리미엄이 얼마나 될까요? 전망에 반해 일단 실내로 들어가 보니 실내도 멋지고 한방차 종류도 많네요. 차 주전자가 너무 예쁜데 알라딘에서 나오는 건가요? 여쭤볼 걸 그랬어요. 꽃차가 정말 많았는데 여기 사장님이 직접 키우고 만드는 것도 많다고 하네요. 이렇게 꽃을 말리나 봐요. 그리고 이건 차를 떡차로 만든 거겠죠? 둘레길 걷기 전에 욕기도 할 겸 팥빙수 1인분 시켰습니다. 냉동이지만 제가 좋아하는 베리들이 가득 들었네요. 수제 팥이 들어가 달지 않아 빙수를 한 그릇 다 먹었어요. 확실하게 에너지 보충했네요. 호수 둘레길 걷기 전에 여기서 차 한잔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호수 위 길가에 예쁜 건물이 있어 내려와 보니 수영장이 있는 건물이네요. 펜션일까요? 이곳이 식사와 차가 함께 제공되는 전망 좋기로 유명한 카페입니다. 저는 둘레길 돌고 나오면서 들어갈 거예요. 낚싯배를 타는 곳입니다. 그리고 낚시터인데요. 깔끔하고 주변에 식당과 카페가 있어서 좋네요. 이분은 플라잉 피싱 하는 건가요? 플라잉 피싱 해보고 싶네요. 이제 호수길인 박두진 문학길이 나온다는 안내판이 있네요. 이곳은 내천이 호수로 흘러들어가면서 아름다운 습지가 형성되어 들어가 봅니다. 갈매기 같은데 아무리 가까이 가도 움직이지 않아요. 잠을 자는 건가요? 이 아름다운 습지에서 화보를 찍기로 했는데 하얀 구름이 있는 하늘이 운치를 더해줍니다. 수생식물도 예쁘고요. 유유히 흐르는 물이 맑아요. 놀랐어요. 물고기가 놀라서 도망갔나봐요. 큰 녀석이 분명해요. 이렇게 좋은 곳에 사진 찍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완전 전세 냈어요. 물과 바람 때문에 두 번이나 쓰러지니 포기하고 일어섭니다. 이제 박두진 문학길로 들어섭니다. 이곳에 주차장이 있으니 차를 세우고 다녀오면 돼요. 수변 데크길이 잘 만들어졌네요.
물이 가까이 차면 더 멋지겠어요. 플라잉 피싱을 보니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르네요. 얼마 가지 않아서 조그만 선착장이 보이네요. 정원이 예쁜 음식점입니다. 나무 의자를 매우 멋스럽게 만들어 놨네요. 이곳은 강 건너 페리라는 음식점으로 처음 출발한 지점에서 배를 타고 이곳으로 오는데 배는 이 음식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수문 외에는 이용하지 못합니다. 이곳이 선착장으로 손님들이 갈 때도 이 배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자동차로 왔거나 호수길을 걸어가면 타지 않아도 되고요. 저는 배를 타보고 싶었는데 식당을 이용하지 않으니 탈 수가 없어 매어 있는 배를 올라 영상만 찍어봤어요. 배가 예쁘네요. 나중에 배를 타고 싶어서 이 음식점을 이용해봐야겠어요. 길이 두 방향으로 나오는데 저는 해산정 방향으로 갑니다. 가는 곳마다 이렇게 박두진 시인의 시들이 보이네요. 박두진 시인은 유명한 박목월 시인과 한 시대에 같이 활동을 하였답니다. 해산정인데요. 호수 가까이서 양쪽으로 전망이 시원하게 나오네요. 금광호수는 전망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물도 정말 깨끗해서 인상적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와서 식사를 위해 전망 좋은 카페인 세렌디피티로 들어갑니다. 여긴 쭈꾸미 세트가 유명하지만 전 돈가스와 스파게티를 시켰어요. 책도 많아서 평일 한가할 때 와서 차 마시고 책도 읽으면 좋을 듯해요. 식사 후 차 마시는 야외 공간인데 전방이 예쁘네요. 돈가스가 나왔는데 이만 해도 맛있어 보입니다. 잘 썰리지 않는데 고기가 멧돼지랍니다. 진짜 좋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 식사가 11,000원인데 디저트가 포함된 가격이에요. 커피는 주스지 포함된 가격입니다. 식사하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